그래서 더 특별한 오늘 무대죠. 예. 여기서는 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초특급 대세에 걸맞게 2016년 활용도 대단했고요. 그리고 올해 발매한 정규 3집 앨범이 100만 장 이상 판매고를 올리면서 세 장의 정규 앨범 모두가 트리플 밀리언셀러를 등극했고요. 로드의 엑소 첫 유닛 챔피언십까지 정말 많은 사랑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엑소 여러분들 가운데로 좀 와주셔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즈 한번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엑소. 자,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자, 가운데 가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좌측 봐주세요. 좌측에. 좌측 한번 봐주세요. 아, 엑소도 히트다 히트를 해주시네요. 자,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엑소와 함께 합니다. 먼저, 우리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엑소 여러분들은 멜론 뮤직 어워드는 3년 만에 예, 또 함께 하는 네. 것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요즘에 정말 개인 활동도 많이 하고, 네. 예,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요즘 어떻게 또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 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뭐 한 분씩 할까요? 아니면, 저희 일단 엑소는, 네. 챔백 씨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앨범을 내서, 예. 솔로 앨범을 내서 활동하고 있고, 네. 비행기가 오네요. 네. 네. 나머지 찬열, 그리고 디오, 그리고 저, 그리고 세훈. 세훈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드라마를 네, 예. 찍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한참 이제 촬영 중인가요? 네네. 네. 디오 같은 경우는 영화를 찍었고, 네, 네. 저는 촬영이 이미 끝났고, 네. 카이 같은 경우에는, 네. 예, 예. 네, 지금 열심히 예? 다리 부상을 지금 회복하고 있어서 네. 예, 예. 네,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정을 취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규로 지금 세 장을 냈는데 그 세 장 모두가 예, 트리플 밀리언셀러예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전 세계에 계시는 또 네. 엑스웰 에리 팬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 또 이렇게 무한한 애정을 주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예. 저희가 그 감사함을 또 알고 내년, 내후년에도 예. 앞으로도 엑소 항상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네요. 아, 좋습니다. 우리 3년 만에 멜론 뮤직 어워드 함께 하는데요. 예, 그만큼 멋진 퍼포먼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엑소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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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레드카펫 마지막을 화려하게 예, 순화해주신 엑소였습니다. 예. 아, 멋진 무대.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명. 그것도 또 생각하셨네요. 예, 예. 오늘 제일 궁금한 무대가 있다면? 네. 일단은 운동을 하면서 힘들었을 때 되게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얻는데 네. 이런 저에게 힘을 주시는 분들의 무대를 볼 수 있어서 네. 예, 굉장히 뜻깊고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 국가대표 우리 이대훈 선수의 활약.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도 금빛 발차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대훈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레드카펫에 올 주인공은요. 바로 2016년 가장 핫하고 가장 인기가 많은 트와이스입니다. 자, 트와이스. 자, 2015년 우아하게로 데뷔한 트와이스는요. 2016년 치어럽으로 상반기 6만 차트 올킬이고요. 그리고 우리 하반기 틱디로 말 그대로 초대박을 터뜨리며 큰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쁜 애 옆에 또 예쁜 애라는 키시고가 있죠. 예, 이것을 트와이스가 꽃밭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예, 무대 앞쪽으로 나와주셔가지고 포즈 한번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치얼업부터 예,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치얼업. 예, 좋습니다. 자, 다음은 틱디로 한번 갈게요.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예, 우리 트와이스 여러분들과 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와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와이너미니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네. 트와이스 하면은 킬링 파트 부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뭐, 치얼업, 우아하게, 예, 그리고 TT까지. 혹시 킬링 파트 메들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그럼 저희 TT의 네. 킬링 파트 5단 메들리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눈물 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baby, baby, baby. TT. 너무해, 너무해, 빵!
아, 좋습니다. 예. 아, 이거 정말, 정말, 예, 기계처럼 열심히 해주셨고. 아, 오늘 그 본 시상식에서도 우리 트와이스만의 그 특별한 무대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의상이 정말 굉장히 블링블링 하네요. 예. 정말 블링블링한 무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트와이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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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멜론 뮤직 어워드 본 시상식 때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세걸 그룹이죠. 트와이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자, 데뷔 전부터 블랙핑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아, 데뷔곡 휘파람과 붐바야로 각종 음원 차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신인답지 않은 노련한 무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 우리 블랙핑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포토워 우리 기자님들에게 예, 포즈 한번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좋아요. 예, 멋있습니다. 자, 우리 블랙핑크 여러분들과 예, 또 짧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예, 일단 지금 나온 이 불장난과 예, 스테이라는 노래가 아, 총 9개국 아이튠즈 1위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계세요. 예, 일단은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한번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네, 지금 이 인기를 실감하고 계신가요? 어때요, 지수 씨? 아직 실감은 안 나는데. 네. 그래도 저희 아직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신인인데 사랑해 주시고 네. 관심 주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아직 다양한 활동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 우리 멤버들이 각자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로제. 앞으로 다양한 아무래도 뭐 예능이면 예능 네, 뭐 예능 네, 다 나가보고 싶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예. 아, 예능에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아, 기회가 네. 된다면 좋습니다. 우리 저기 제니 씨 예 제니 씨도 어떤 활동 하고 싶은지 아직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신인인 만큼 네 아직까지는 음악적으로 더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네. 아, 음악적으로 다양한 네,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다양한 장르로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우리 지수 씨는요? 많이 긴장되죠? 네. 그렇죠. 예.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다 자신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다 해보고 싶다. 네. 좋습니다. 예, 우리 리사도 예. 저도 언니랑 같은 마음으로. 아, 아들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기회가 네, 주어진다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리사 양이 예, 또 우리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무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멜론 뮤직 어워드 본 시상식에서도 예, 퍼포먼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 바로 블랙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내려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블랙핑크였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봤는데 너무 예쁘네요. 예. 처음 보실 분들은요, 올 한 해 정말 바빴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멜론 뮤직 어워드를 함께하는 팀이죠. 여자친구 등장합니다. 여자친구는 청순함과 파워풀함을 겸비한 파워 청순들로 주목받으며 작년 멜론 뮤직 어워드 신인상을 수상한 데 이어서 올해는 당당하게 탑10으로 선정되며 차세대 걸그룹 대표주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발매한 시간을 달려서 너 그리고 나 무려 29개의 트로피를 수확하며 2016년 걸그룹 최고 다관왕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여자친구 자 앞쪽으로 좀 더 오셔가지고 포즈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6년 다관왕입니다. 예, 여자친구입니다. 네, 안녕 안녕 인사해주시고요. 예, 좌측도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예, 우측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자친구와 또 예,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인사 부탁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작년이랑 올해 정말 숨쉴 틈 없이 바쁘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여자친구의 또 컴백을 기다린 팬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살짝
얘기를 해주신다면 컴백. 아, 우리 엄지양. 예. 아, 저희가 네. 전에 앨범들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네. 네,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지양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 예, 저도 예.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 여자친구의 상큼발랄한 무대도 멜론 뮤직 어워드 수상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우리 여자친구 일단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